네, 서울이랜드는 4-2-3-1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기를 시작하면 이제 3백 형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권혁이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올해 프로 데뷔하는 선수지만 실질적으로 중고 신인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소리 함께한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변화가 많은 서울이랜드, 그리고 변화가 크지 않은 FC 안양입니다. 양팀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코스티는 여러 차례 그 헤더 찬스를 놓쳤었거든요. 세트피스 상황에서 닐손 주니어 선수도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프리킥 올라갑니다. 슛! 소리 맞았나요? 자, 어필합니다만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아, 네, 페널티킥 체크에 네, 들어갑니다. 페널티킥 확인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팀 선수들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주심은 그 각도에서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VAR과의 확인을 통해 가지고 페널티킥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마운드 때는 이정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역전패로 좀 빛이 바라긴 했었죠. 경남문을 상대로요. 뒤쪽에서 구본혁 선수가 오늘 그 이정민의 공백을 잘 메워줘야 되는데요. 자, 볼 뺏겼어요. 닐손 준영 볼을 뺏겼습니다. 자, 슈팅기인데 슛! 자, 수비를 막고 다시 뒤로 오는 볼. 원기종이 지금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자, 빙글 돌았을 때 지금 하프라인 근처에서 FC 안양 선수들이 굉장히 터프하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 전석훈 반대쪽으로 갑니다. 슛! 오!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방향을 틀어놓는 결정적인 슈팅이 한번 보시죠. 자, 이 크로스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FC 안양의 공격은 지금 네. 서울이랜드 공격점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뒤로 줬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뒤쪽에서 원기종의 슈팅. 선수 같은 게 특히 뭐 내셔널리그를 비롯한 이런 하부리그를 거쳐서 올라온 선수기 때문에 네. 그런 투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특별합니다. 자, 좋은 패스입니다. 슈팅기입니다. 슛!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정말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움직임은 안양 3백도 차마 예측을 못했던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민기 골키퍼가 오른발을 쭉 뻗어봤는데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위험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지금 박성우 네.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성걸 선수의 왼발일지.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 올라간다. 슛! 이번에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네.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 선수가 들어가면서 김정민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지금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석훈이 자, 문상윤이 들어가는데 전석훈이 주고 슛!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자, 뒤쪽에서 이상용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반전 경기 끝이 났습니다. 그 레안드로 못 푸는 거 보고 기어소프 카드를 꺼낸 걸까요? 아니면 어느 게... 네, 김영렬 감독 정도의 경륜이 있는 지도자라면은 네. 파악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기어소프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네, 네,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성용 감독의 전술의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어소프가 이제 교체 투입되면서 FC 안양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네, 이런 상황이 열리면 서울 이랜드 수비진 입장에서 좀 등에 땀이 솟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레안드로 가운데로 뒤로 박성우! 이걸 놓치는 박성우! 아, 이런 오픈 찬스는 많이 오지 않는데 잘 흘려줬고요. 네. 레안드로의 패스 연결. 아, 원기종이 잘 흘려줬고 앞쪽에 수비가 좀 부담이 됐나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연결합니다. 반대편에 레안드로 선수 가고 있는 전석훈. 전석훈이 반대쪽으로 레안드로 쪽으로 쏩니다. 레안드로 떨궈 놓고 들어간 레안드로. 레안드로가 여유 있게 하지만 수비 숫자가 많아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좋은 감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앞쪽에서 아코스티. 자, 아코스티 슛! 골! 아코스티! 아코스티 선수가 이렇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뭐 본부석에 있는 FC 안양 관계자들도 다 네. 일어나가지고 됐다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했을 텐데요. 네, 지금 고개를 숙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닐손 주니어 선수 위로를 해줬는 장면도 나왔네요. 왼발 벼락골이에요. 닐손 주니어 패스 연결받아서 수비수를 따돌리고 아코스티 왼발 슈팅.
이거는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아쿠스틴 선수가 왼발로 슈팅을 할 거라고. 짠양이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네. 박성우. 자, 원터치로 패스 돌았습니다. 슛! 아, 정면이었습니다. 정민기 선수가 후반 초반에 실수를 많이 하듯이 차분하게 네. 막아냈습니다. 하면서 괜찮다고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건희 선수가 들어가고 자, 문상윤을 불러드립니다. 한양대 출신의 신인 공격수인 이건희 선수를 투입한 정종용 감독인데 자, 지금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낮게 연결. 오! 슈팅은 약했죠. 네. 두 명이 쓰러져 있는데요. 레안드로 앞에 수비 3명을 달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자, 박성우 선수가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 슛! 골이 아니군요. 아, 또 옆으로. 아, 원기종 네. 나오면서 F샤닝 1대0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원기종 쪽으로. 원기종. 자, 앞쪽에 지금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 레안드로 슛! 골대! 아, 골대를 때렸습니다. 자, 원기종 그리고 자 이번에는 레안드로. 자, F샤냥은 권기표 선수가 들어왔고요. 유현승 선수를 빼줍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야 됩니다.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요. 박성욱 선수. 박성욱의 프리킥! 골키퍼! 선방! 자, 읽는 눈이 좋은 선수다. 그렇죠.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 아코스티. 자. 아코스티가 왼쪽으로 경쟁시켜놨습니다. 자, 왼쪽 오, 박스에서 넘어지는데 아,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자, 자, 이렇게 되면 디오소프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김태현 선수가 태클을 했는데 아, 볼이 아니라 몸쪽으로 갔나요? 공과 관계없이 디오소프 선수를 저지하고 말았네요. 아, 이거는 디오소프 네. 선수도 영리했고요. 디오소프가 찰 준비랍니다. 우즈벡 대표 선수죠. 디오소프. 디오소프. 슛! 골! 골이에요! 골! 2대0으로 앞서는 F샤냥. 경기를 마친다 이러면 김영렬 감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승리입니다. 이거는 네. 반면에 서울 이랜드는 뭐 지금은 이제는 전석훈 선수를 불러드리는군요. 네, 아르시치 선수까지 투입을 합니다. 네. 자, 아르시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네, 네. 구본혁 선수도 굉장히 오늘 데뷔전에서 열심히 뛰었고 많은 플레이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자, 지금 뭐 아르시치도 초조한 표정입니다. 네, 측면 따라 들어갔는데 기어소프 선수. 기어소프입니다. 기어소프. 기어소프 왼쪽으로. 아, 이게 통과했다면은 아, 뭐 큰일 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다시 계속되는 기회입니다. 기어소프 왼발 각도 뒤로 슛. 네, 닐슨 주니어. 사실은 이제 본인 속은 타죠. 그럼요. 타는 속을 또 선수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네, 조심해.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